안녕하세요, 꿈나나 박재입니다. 오늘은 언랭스인데 무게감을 제거하는 게 층을 내서 무게감을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층을 내지 않고 무게감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죠. 텍스처라이징이죠. 숱을 감소해가지고 좀 소프트한 느낌을 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예쁜 모델 모셨고요. 모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시술할지 결정해가지고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는 아래 너무 네. 무게가 많아가지고 무게 살짝 없애고 네,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네. 그런 게 좀 네, 여기 없는 느낌이죠? 네, 패스컷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장 조금만 자르면 될 것 같고, 뒤에가 이제 그라듀에이션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조금만 자르고 숱을 많이 감소해가지고 소프트한 느낌으로 엄청 더 예뻤는데 어쩌나? 진짜 저 자른다고 뒷머리가 더 낫다고. 네, 머리 더 나아요. 네. 숱 감소하는 거. 근데 이거 그냥 커트도 커트인데 숱을 이제 감소를 잘 해야 돼요. 뭐라고 생각해? 안 돼. 근데 완전히 무슨 일이 진짜. 제가 아니 아니 반반 있어요.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아이니까. 위에는 점핑, 뜨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드라이 커트. 그리고 이 패슬 컷 할 때는 그 위에 머리를 한 0.1mm 조금 안에 머리보다 길게 자르고 텍스처를 다양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층을 안 주지만 꿀머리가 가벼워질 수 있게. 감소해서 가위를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대고 잘라서 층은 하나도 없는데 내부에서 숱을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숱가위를 쓰면 당연히 머리가 부시시해지거나, 그러니까 가위만 사용해서 슬라이싱, 포인팅 이런 다양한 테크닉을 통해서 요즘에는 머리를 무겁게는 안 하는데, 그렇다고 층이 너무 없는 머리를 무겁게 놔두면 너무 촌스러우니까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동그라니까 되게 올드해 보이는 거야. 안 예뻐. 단기적으로도 나는 머리를 묶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절대 이런 얼굴에는 라운드 쉐입이 안 어울리고 스퀘어나 트라이앵글 쉐입을 넣어줘야 되는데, 스퀘어 원넥스를 딱 자르고, 근데 여기에 또 무게감이 쌓이면 안 되고 곱슬기가 있으니까 슬라이싱이랑 포인팅을 사용해서 최대한 무게감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피고 그냥 에센스 발랐거든요. 사실 이런 텍스처가 캐슬컷의 느낌이니까 패슬컷 느낌도 살리고 언랭스 느낌도 좀 살리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